야, 국밥 없냐? 아, 술 좀 작작 처먹어, 진짜. 아, 신신 국밥 마려운데. 아, 왜. 아, 속은 좋아. 아, 빨리 와서 저거 좀 잡아줘. 우리 신년 메뉴로 국밥 치고 할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아, 잠깐만. 왜? 또 뭐? 와, 씨, 이거 제대로다. 작작 좀 처마시니까, 진짜. 동생아! 왜? 휴지 좀! 다 썼어! 아, 싫어! 그럼 나 그냥 나간다! 감당 가능? 감사합니다. 동생아! 아, 또 왜? 그래서 빨리! 뭔데? 그냥 불렀는데요? 미친놈이네 진짜. 와, 무서워서 바로 노래 부르는 거 봐. 왜? 쪽팔려? 화장실 청소소 마렴! 냄새가 이게 뭐니? 아, 죽겠다. 아니, 오늘 파티한다니까 50도 왜 그따구야? 왔다. 아, 맞다 이러고 있네. 아, 빨리 가서 갈아입어. 귀찮아. 어차피 다 아는 애들인데 뭐하러 귀찮게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니, 동생아. 그 트레이닝복 입어. 다 여기 연우랑 민기 친구 덕분 아니겠습니까? 뭐 3등 조금 아쉽긴 한데 잘했어. 오케이! 본체가 인정한 실력인거지. 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자, 짠! 캐스터! 짠짠짠짠짠짠짠. 근데 어쩌다가 몸이 서로 바뀐거예요? 나 그거 궁금해. 몸이 바뀌고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 나는 오씨. 그때 오빠가 소중대형을 사이즈인 줄 알고 나는 작으니까 소형을 산 거야, 전날에. 아, 그때만 생각하면. 유나는? 택시 타는 거. 택시? 택시를 탔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예전에는 막 말도 엄청 거시고 짜증도 엄청 내시고 막 언젠 내가 막 문 세게 닫았다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야. 누구야 거기서? 아주 그냥 확 질 것 같은데? 민원을 확! 오케이, 짠! 다들 신년 계획 있어요? 카페 매출 2배 달성하기. 근데 금방 할 것 같아요. 오빠가 운영할 때 손님이 없었거든. 이거 무슨 백조인 줄 알아? 지가 잘했을 텐 줄 알아? 내가 그렇게 다 만들어. 저는 학생회장 당선되는 거예요. 올해 나가게? 저는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달성이요. 저는 그 이번에 유성 형님 그 대외활동 따라다니면서 연기에 좀 관심이 생겨서 배우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오, 나는 전액 장학금 타기. 좀 현실성 있는 목표 세워봐. 뭐 꿈은 클수록 좋은 거니까. 왜 나를 뭘로 보고. 야, 그럼 넌 꿈이 뭔데? 나? 나는 그냥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에헤이, 또 지 혼자 멋있는 데서 치네. 역시 제이 오빠 누구랑은 다르네요. 혹시 그 누구가 나? 응, 그럴리가요. 너 말고 또 있냐? 조용히 입 열지 말라 했지. 진짜 싫어. 이러니까 인기가 없지. 제이도 너 싫어해? 자, 제이 오빠가 어떻게 너 같은 애랑 친구인지 모르겠다, 진짜. 오빠 냄새 나고 너 집에 친구 같다고. 자, 방금 우리가 말한 목표 모두 달성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있자. 옷 좀 갈아입고 먹지. 어차피 빨 거야. 야, 너 라면 먹을 거야? 아니. 오케이, 그럼 하나만 끓인다. 그러던가.
야, 김치 어딨어? 엄마가 보내준 거?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냐고? 지금 오빠가 협상할 때가 아니야. 지금쯤만 용서해 줄게. 10 어? 9 그런 태도로는 오빠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 텐데? 그 어떤 걸 하면 되겠니? 공손하게! 다시! 제가 어떤 걸 하면 될까요, 누나? 그 김치 베란다에 있으니까 좀 가져와봐. 그럼 한 입 줄게. 네, 누나. 김치 대령했습니다, 누나. 문 열어주세요. 얼른 젓가락 가져와. 벌써 조금 불었어. 오케이. 근데 이거 한 개 맞아? 약이 많은 것 같은데? 내 넌 줄 아냐? 이럴 줄 알고 한 개 더 끓였지? 진짜 맛있겠다. 내 몸으로 작작 좀 처먹으라고 했지? 오빠 진짜 잘 보인다. 오빠 몸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여전히 불쾌하기도 하고. 아직 방법을 찾진 못했지만 돌아가려는 노력은 생각날 때마다 하고 있다.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내기로 했다.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오빠가 예전처럼 싫지만은 않다. 이 비현실적인 일상을 언젠간 추억할 날이 오겠지.